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오늘은 미니4 프로의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진을 10만큼 힘을 주고 왼쪽으로 3만큼 힘을 주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걸 누르면 10만큼, 3만큼 그 힘이 그대로 가지는 거죠. 스틱을 움직이지 않는다 해도 그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그게 다예요. 대신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정한 속도로 가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영상을 얻을 수 있죠. 아무리 손으로 부드럽게 하려고 일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손으로 하는 거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은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키가 할당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커스텀 버튼의 설정을 바꿔서 크루즈 컨트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화면 녹화는 했고요. 여기 메뉴 누르시면 메뉴를 누르시면 너 왜 이렇게 느리니?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왔습니다. 메뉴를 누르시면 메뉴가 나오고요. 제어에서 아래 보시면 버튼 맞춤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C1, C2에 대해서 C1은 요 버튼, C2는 요 버튼이거든요. C1은 보통 짐벌을 90도 아래를 봤다가 다시 누르면 90도 올라가 0도를 바라보고 이거를 주로 씁니다. 이거는 활용도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요. C2 버튼이 가로로 찍던 걸 카메라를 세로로 찍는 거 있잖아요. 세로 촬영할 수 있게 그 버튼인데 그것을 크루즈 컨트롤로 바꿔주시면 좀 편합니다. 꺽쇠 눌러서 카메라의 세로, 가로 모두 전환해서 제어에서 맨 아래 있는 크루즈 컨트롤 이걸로 바꿔주시면 이제 C2를 눌렀을 때 크루즈 컨트롤이 실행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은 이륙하고요. 상승을 하다가도 상승을 시키잖아요. 상승을 하는데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면 그 속도로 계속 상승합니다.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고 있죠. 제가 위로 이렇게 위로 이 버튼을 올리고 있다면은 이게 힘 조절이 잘 안 돼갖고 덜컥덜컥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일정한 속도로 1.4km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기계가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올라가는 도중에 뒤로 좀 가고 싶다. 뒤로 가는 걸 누르고 크루즈 컨트롤 업데이트를 하면은 크루즈 속도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아까 가던 위로 1.4 가던 거 그대로 놔두다가 내가 뒤로만 했잖아요. 뒤로 하는 게 추가가 돼서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 옆으로 도는 걸 해볼게요. 옆으로 돌기. 이렇게 돌게 해놓고 크루즈 컨트롤 업데이트를 다시 하면 크루즈 속도 업데이트 됨 이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 속도로 계속 가주는 거고요.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건 매우 쉽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속도를 고정을 해서 계속 동일한 속도로 가주게 해주는 게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위로 가던, 앞으로 가던, 밑으로 가던, 옆으로 가던, 비스듬하게 가던 모든 방향에서 크루즈 컨트롤은 다 됩니다. 취소를 하려면은 여기 버튼, 여기 크루즈 컨트롤, 기체 크루즈 컨트롤 X라고 써져 있는 거를 눌러갖고 정지를 하시던지 여기 H를 눌러서 정지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 H를 눌러서 정지를 하셔도 됩니다. 정지. 크루즈 컨트롤은 사용법이 많아요. 고도를 올려야 되겠어. 그때 그냥 크루즈 컨트롤 눌러놓고 고도 올리는 거를 기다려도 되고요. 물론 이거 위로 올리고 있어도 되고요. 지금 최고 속도가 18인데 18km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18km에서 크루즈 컨트롤 눌러놓고 다시 내가 레버를 올린다고 추가로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최고 속도까지는 똑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로 해도 최고 속도 18km, 그냥 스틱으로만 해도 최고 속도 18km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의 활용은 그냥 전진만 하는 거, 전진. 저 지금 전진하고 있거든요. 요거 크루즈 컨트롤 딱 눌러놓고 이렇게 녹화를 눌러놓으면 이런 거를 타임랩스를 만들던지 아니면 스피드 램핑이라고 해가지고 속도를 이렇게 쑥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던지 효과를 주기에 되게 좋아요.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것이 후 편집할 때 진짜 편합니다. 비교해 볼게요. 크루즈 컨트롤의 장점은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르게 돌려본다면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8배 속도로 했는데 불편함 없이 일정한 속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걸 손으로 한다면 정말 가만히 있기가 어렵고요. 가만히 있는다 해도 오랜 시간 누르고 있어야 돼서 손가락에 피로감이 있죠. 그거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론을 사용하는 유저는 어떤 장면을 찍어도 일정한 속도로 찍는 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장면을 찍고 싶어서 내가 전진을 하는 거를 계속 이 누르고 있어야 돼요. 손을 최고 속도로 끝까지 민 거면 몰라도 들쭉날쭉 할 거잖아요. 손이 아프니까 밀고 있다가 좀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불필요한 행동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이런 맛이죠. 아 좋다. 어휴 떨어집니다. 아 좋다. 커피나 한잔 사올걸. 장애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크루즈 컨트롤 할 때 우선 첫 번째 안전에 비행보조 장애물 회피 동작에서 우회로 해놓겠습니다. 우회로 해놓고 그냥 직진해 볼게요. 그냥 직진 하면은 얘가 오다가 옆으로 피합니다. 이렇게 피해서 갔죠. 앞으로 가라고 하고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했어요. 이때 보시면 우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피해서 지나갑니다. 설정에서 안전에 정지로 바꾸고 크루즈 컨트롤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면서 크루즈 컨트롤 눌러서 오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정지를 합니다. 끄기는 안 해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안전에 우회로 하고 지금 저기 땅을 보면은 밑에서 오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서 전진을 하면은 땅에 부딪히게 되겠죠. 자기가 스스로 올라오면서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진을 하면은 땅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왔거든요. 여기서 앞으로 가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해야겠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자기가 바닥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상승을 계속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회로 한 거고요. 바닥면에 대해서는 적외선 센서가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적외선 센서가 하는 거라 이거는 정지가 아니라 끄기로 해도 비행보조를 끄기로 해도 정상적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진을 하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했는데 기체 밑바닥에 닿을 정도로 낮은 높이거든요. 이건 우회하지 않고요. 멈춰버리네요. 위로 올라오면서 오지만 정지라고 하면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정지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조금 위험하긴 한데 반대로 끄기를 하고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부딪히면 안 되는데 자 끄기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부딪힐 것 같으면 멈출 거예요. 오히려 끄기로 하니까 밑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죠? 올라오네. 결론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현재 속도로 계속 움직여요. 크루즈 컨트롤 하는 중에 움직임을 바꾸거나 다시 재설정 가능해요. 크루즈 컨트롤은 같은 속도로 오래 비행할 때 쓰면 좋아요. 크루즈 컨트롤 중 장애물 회피 기능은 우회나 정지로 사용하세요. 크루즈 컨트롤을 하면서 바닥이 가까워지면 알아서 상승하지만 장애물 회피를 정지로 한다면 그 자리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니4프로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굉장히 조종하는 데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시간 같은 곳을 이렇게 비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그리고 일직선으로 쭉 가야 되는 그런 장면에서 부드럽고 일정한 속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물 회피에 대해서도 크루즈 컨트롤 할 때에도 모든 방향의 장애물 회피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니까 끄지 마시고, 장애물 회피는 끄지 마시고 우회로 놓고 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니4프로에 크루즈 컨트롤이 생기면서 이제는 모든 드론들이 전부 다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웨이포인트도 똑같고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이제는 기능에 대해서는 급나누기가 없어진 것 같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보다 만족스러운 영상을 찍으시길 바라겠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니4프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미니4프로를 구입하셨거나 미니4프로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